관련 수능 37번 틀렸네요. To modern man, disease is a biological phenomenon that concerns him only as an individual and 여기 disease죠. Disease has no moral implications. 오케이. 그래서 뭐 현대인에게 말이죠. 현대인에게 질병은 biological phenomenon, 생물학적 현상이다. That concerns him. 뭐 하는? Only as an individual. 그쵸. 그를 오직 뭐로서 어떤 개인으로만 관련시키는, 개인으로만 그에 대해서 오직 개인적으로 연결짓는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biological한 phenomenon이다. 생물학적 현상이다. 현대인에게 질병은 어떤 개인에게 발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현상이다. And disease has no moral implication. 그리고 질병은 뭘 갖고 있지 않다? 그 어떤 도덕적 의미를 함의란 뜻이죠. implication, 함의. 뭐 알고 있는 비슷한 단어는 meaning의 의미죠. meaning. 어떤 도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질병은 어떤 생물학적 현상이고, 오직 어떤 개인에게 일어난 지극히 개인과 관련된 컨선스, 개인과 관련된 어떤 현상이지, 디지즈는 그 어떤 도덕적인 함의, 도덕적 의미, 미닝을 갖고 있지 않다. When he contracts influenza, 그렇죠. 어떤 사람이 원래 contract는 뭐 계약 이런 뜻도 있죠. 계약. 근데 이게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하고 계약을 맺으면 질병에 걸리는 거죠.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he never attributes this event. 뭐 this event는 이런 사건인데 he contracts influenza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독감에 걸린 사건을 절대 탓하지 않는 attribute A to B죠. 이러한 이벤트를 his behavior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누구 탓하지는 않는다. contract influenza 한 거를 그의 행동 탓을 하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Through the tax collector or his mother-in-law. 예, 그래서 누구를 향한? 어떤 세금 징수원이나 또는 그의 장모죠. 자, 세금 징수원한테 악감정이겠죠. 장모님한테 물론 잘 지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악감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감정 생기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럴리하게 잘했겠어요? 미스비헤이비어 했겠어요? 미스비헤이비어 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금 징수원이나 또는 장모님을 향한 그의 행동 탓을 하지 않는다. 아, 내가 그때 세금 징수원 뒤통수에다 대고 막 시발시발 해가지고 내가 인플루엔자 걸렸구나. 내가 장모님한테 그때 아우 장모님 진짜 아우 막 욕해가지고 내가 지금 인플루엔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단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guilty person, diseases sanction among primitives. 자, 비교하는 글로서 이게 딱 좋죠. 비교한 내용으로서. 그래서 among primitives because of their supernaturalistic theories, the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 gives a deeper meaning to disease. 그렇죠? 여기에 however 이렇게 딱 좋네요. however를 일부러 안 넣어놨죠 지금. However, among primitives, 그러나 원시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초자연적인 어떤 미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미신 같은 것 때문에 theory, 뭐 theory가 물론 이론인데 뭐 supernatural theory 하면 superstition을 얘기하는 거죠. superstition. 미신. Because of their superstitions, supernatural theories, 미신 때문에. 근데 미신이라고 안 했어요 지금. 초자연적 이론이라고 약간 떠받들어 놨어요. 약간 조금 뭐그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이제 모던한 생각만 옹호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시인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제가 이렇게 현재 시제를 얼마든지 쓸수 있죠. 지금도 원시 사회들, 원시 부족 사회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사이에서는 그들의 슈퍼내추럴한 티어리 때문에 지배적인 prevailing 하는 moral point of view, 도덕적 시각이네요. 그러니까 뭐그 지배적, 그러니까 보편적이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프리미티브들을 갖고 있는 어떤 도덕 관념이 gives 준대요. A deeper meaning to disease. 뭘 준다? 더 깊은 implication을 준다. 누구에게? Disease에게.
질병에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미티브스에게는 그들의 슈퍼내추럴리스틱한 디어리 때문에 프리베일은 지배적 거버닝한 어떤 도미넌트한 모럴 포인트 오브 뷰, 어떤 지배적인 도덕관념이 디퍼 미닝 투 디지 질병에게 더큰 의미를 부여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관계사 잘 찾아놨네요. The gods who send the disease are usually angered by the moral offenses of the individual. 그렇죠? 그래서 질병을 내려준 신들은 보통 화가 잔뜩 났죠. 도덕적인 위반, 도덕적 잘못된 행동,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화가 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에 가츠, 이게 가츠. 그렇죠? 이게 가츠라는 걸 알면 이 내용상 이게 가츠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칭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그 다음에 이제 C 다음 A가 있는 거. 왜냐하면 뒤에 they may strike the guilty person himself, but rather one of his relatives or tribe man to whom responsibility is extende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가츠인 거죠. 이게 가츠인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the gods who send the disease may not strik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끔씩 그래서 뭐그 인디비주얼의 오펜스 때문에, 모럴 오펜스 때문에 앵거드 된 가츠가 때릴 수도 있습니다. 징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징벌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죄가 있는 사람을 직접 스트라이크 하지 않을 수도 있고, but rather 라기보다는 저 직접 스트라이크 하기보다는 rather than one of his relatives or tribe man, 그의 친척이나 또는 어떤 부족민 중에 한 명을 스트라이크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 있는 이런 뜻이죠. 투가 여기도 붙을 수 있죠. 여기도 갈수 있고 여기도 있는 거. 그래서 이 부족민이나 친척 중한 명은 한 명인데, 어떤 뭐가 뭐 하는 responsibility가 연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없지는 않은, 책임이 연장되는, 책임이 가서 닿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to whom responsibility is extended 돼 있는, 주범이 아니고 약간은 뭐 종범이라든지 공범 이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다, 스트라이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Disease. Action that might produce disease and recovery from disease are therefore, vital concern to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그렇죠? 그래서 질병과 그 다음에 뭐또 might produce disease 했을 수도 있는 행정,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켰을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회복, 그러니까 질병 그 자체와 질병을 일으켰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그리고 또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어떻다, vital concern, 아주 주된 관심사다. 아주 핵심 바이털한 컨선이다. 누구에게? To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전체 원시 부족 사회에게.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질병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 행동, 질병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 행동이 어떤 모럴한 오펜스에 의해서 도덕적, 아, 네가 그때 저 사람이랑 바람 펴가지고 그래서 뭐 너의 뭐 장모님이 뭐 저렇게 아프신 거잖아, 뭐 너의 뭐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 거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회복했다는 얘기는, recovery from disease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자기의 모럴 오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forgive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 프리미티브 커뮤니티에게는 바이털한 컨선이다, 아주 주된 관심사다, 그런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동격이고요. 저 disease as a sanction against social misbehavior becomes, 뭐 디지즈가 주어니까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s, 뭐 이거 pillar 하면은 뭐 part라고도 볼수 있죠. 이 내용상 parts of order in such societies, 그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는 프리미티브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죠. 원시 사회에서. 그래서 질병, 모인, 뭐로서의 어떤 제재, 퍼니시먼트의 뜻이죠. 퍼니시먼트, 생션. 뭐에 대한 소셜 미스비헤이비어.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런 금수만도,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잘못된, 사회적으로 잘못된 집단 내에서 해서는 안된 행동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병이 된다, 뭐가 된다, 중요한
질서의 부분이 된다. 질서를 이루고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프리미티브한 커뮤니티를 지탱하고 있는, 서스테인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된다. 어디에서는 in such a society, 그러한 프리미티브 사회에서는 it takes over. 이게 뜻이 그것이 떠맞는다는 얘기니까 it은 disease 대신 왔다는 걸또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질병이 떠맞는데요. 그렇죠.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 role, 그렇죠. 뭐를 역할을, 그러니까 disease가 role을 takes over 한다. 떠맞는다. role은 role인데 수행되는 누구에 의해서 경찰관, 판사, 그리고 신부님들이죠.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 경찰관이나 판사나 신부들에 의해 플레이될 역할을 누가 떠맞는다? Disease가 떠맞는다. In such society에서, primitive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질병에 의해서 네가 살인사건 저질렀는데 저 새끼 저거 나쁜 짓 해갖고 결국 죽더라. 뭐 이런 거. 경찰이 할 일을 Disease가 대신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Disease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질병이라는 게 모던 맨에게는, 뭐,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겐 지극히 어떤, 뭐, 위생적인, 뭐, 세니터리한 문제,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뭐,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그 사람, 내가 그때 장모님한테 욕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허리가 아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때, 뭐, 운동 부족을, 운동을 너무 안 해갖고 허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리미티브 사회에서는 디지즈가 가지고 있는 게그 이상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모럴한 implication, 미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전체적인 글이. 오케이, 그래서 구례 잠깐 좀 지우고요.